20대 중반 취업을 안 하는 이유 혹은 못하는 이유죠. 저의 경우 난 20대 중반이고 항상 말하지만 그 내신 5등급의 지잡대를 나왔는데 당연히 이런 제 주위에는 저와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만 있어요. 제 주위의 친구들을 말하자면 대학 다니는데 독학계라고 하나? 취업 준비하느라 학교 안 가도 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내신도 한 2등급 그렇게 나왔었어. 아무튼 그거 신청하고 그 친구는 3학년부터 2년간 AI라고 해야 될까? 코딩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배운 친구예요. 그 친구는 이제 1년 차인데 월급이 330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갑자기 1년 만에 갑자기 저번 달에 공무원이 된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합격한 친구. 그 외 친구들은 다 공장, 노동 이런 일을 해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던가 뭐 배달을 하던가.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뭐 나쁜 건 당연히 아니고 그런 직업을 뭐 제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 공장 간 친구는 월급을 200 조금 넘게 받긴 하는데 그 외에는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은근 있어요. 월급 200 못 받는 사람 제 주위에 되게 많아요. 사실 한두 명 빼고 다 월급 200 못 받아요. 결혼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200 못 받아요. 정말 제 그 AI 코딩하는 친구랑 중노동 공장 다니는 친구 빼곤 월급 200 넘는 사람 없어요. 냉정하게 없어요. 사실로도 없어요. 거의 90%가 월급 200을 못 받아요. 아무튼 이 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이 정보의 편차가.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주변 친구들은, 그리고 미래의 나는 월급이 다 200 아래야. 근데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뭐 월급 400 이하 회사는 뭐 가면 안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200 이하 월급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좀 냉정히 말하자면 전 당장 뭐 용접, 노동 이런 거 하러 가는 게 아니면 10년간이라고 썼는데 대본에선 10년간은 솔직히 아닐 거야. 한 5년간? 월급 200 이상은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의 기준은 월급은 200이다 라고 된 거죠. 공무원도 지금 200 못 받지 않아요? 초봉은? 아무튼 이 말을 듣고 월급이 200이 안 된다고?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나라가 아직 할만하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네 싶네요. 아무튼 내신 5등급을 받은 제 기준에선 월급 200이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제 인생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저는 내신 5등급으로 지잡대에 갔어요. 내신 5등급이라고 함은 그 국수사과 형이 다 5555가 아니고 5 2개 4 2개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아무튼 그 지잡대에 다니면서 교수들은 항상 너네 여기서 시험 잘 봐도 취업 못해. 취업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말만 했어요. 사실 그럴만하죠. 제가 간 과는 또 취업과 상관없는 과이기도 해서 그냥 이 대학교 이 과는 1년에 800만원 주면 졸업장 주는 그 대신에 4년을 썩혀야 되는 그런 과죠. 조금 공부 잘한 친구들 있는데 걔네 대학은 교수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이렇게만 하면 취업할 수 있어 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 대학 우리 과는 이래도 취업 못해 라고 한대요. 젠장. 그래서 뭐 그러니 저는 당시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애기였어요. 대학 다니면 취업 되겠지? 히히히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4학년이 지나고 졸업을 했어요. 제 4년은 그냥 똥꾸정물에 처박힌 낭비된 인생일 뿐이었어요. 물론 그 똥잡대에서도 취업한 친구가 있긴 하죠. 뭐 무슨 취업인지는 말하기도 쪽팔린데 뭐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좀 예외 얘긴데 좀 이런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50명 중에 40등 했어요. 근데 45등인 개꼴통 여자애가 이산에 있었는데 토익도 본 적도 없고 그냥 기초 지능이 의심될 정도의 여자애였어요. 근데 그거 알죠?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대화해보면 저 사람 지능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난하게 사회생활을 하겠구나 혹은 야 쟤는 진짜 답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그 여자애는 이쁘긴 진짜 이뻐. 진짜 아이돌 뺨치게 이뻐. 아무튼 걔랑 조금 친했는데 걔가 갑자기 MBC 복지팀에 취업을 했대요.
대학 다니면서 그녀는 아무 활동도 안 했고 아무 공부도 안한 애가 MBC에 그것도 복지팀에 취업을 했대요.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취업했냐 물었더니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사람인인가 잡코리안가 거기에 계정 등록하고 뭐 전화 수신 허용하고 있으면 가끔 연락 오는 게 있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어떤 아저씨인데 자기가 무슨 헤드헌터래. 당신을 MBC에 취업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솔직히 난이 얘기 들을 때부터 우참 중이었는데 그녀는 진짜 취업된 걸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뭐 토익도 몰라 본 적도 없어 공부도 안 해. 그렇다고 뭐 활동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쁜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헤드헌터가 MBC에 취업을 시켜준대요. 아니 뭐 그녀의 인생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웃기긴 해도 막 평가는 안 하겠지만 솔직히 웃기긴 해. 아무튼 그 사실대로 그녀는 지잡대에 차고 넘치는 그냥 생각도 없고 이쁘기만 한 그냥 여자예요. 아 이게 평가를 한 거네 좀. 그냥 그 사실 그대로인 사람이에요. 포장을 할 수도 없는 그냥 이쁘고 지잡대에 넘친 그런 여자애 중 하나였어. 그런 사람이 MBC에 취업을 했대. 게다가 MBC 복지과래. 근데 좀난 의아한 게 MBC면 MBC지 MBC 복지과 취업은 또 뭐야? 우리과랑 상관도 없이 싶었죠? 그리고 출근을 천안으로 한대요. 근데 천안에 MBC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그래서 여기서 좀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저 취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이비 종교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정상적인 수준의 인생을 산 사람은 사이비를 보면 아 저건 사이비야 라고 생각을 바로 하잖아요. 근데 정상 수준의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은 사이비가 사이비인 걸 모르죠. 내 생각엔 그녀도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녀도 똑같았을 거예요. 사이비에 들어간 경우와 말도 안 되는 취업을 하게 된 경우랑 그녀의 머릿속에선 똑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좀 몰랐겠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MBC에 취업할 순 없잖아요, 정말.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천안에 있는 MBC에 취업했다는 게뭐 사기는 아니라고 할 아닐 수 있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인 게 뻔한데 좋다고 면접 보러 갔어요. 아, 면접도 아니야. 그냥 언제부터 오래. 왜 그녀의 부모님은 그걸 막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저런 취업은, 혹은 저런 기관, 기관? 말도 안 되는 게 뻔한데, 왜 아무도 그걸 막지 못했을까요? 왜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며칠 뒤에 얘기를 해봤는데, 사기 취업이었대요. MBC도 아니고, 복지팀도 아니야. 원룸에다가 차린 그냥 알수 없는 그런 사무실이었대요. 컴퓨터 두대 있는. 그래서 뭐잘 도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알아요? 저희 과에서도 뭐 얘들아 취업 정보야 라고 하면서 뭐 프린터물을 뿌려요. 그 취업지 주소 보면 뭐 원광빌라 B1호 이런 게 취업지야.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게 비단 제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그 조금 희귀하고 드문 일이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만 일어난 일은 아니겠죠, 이게. 좀딴 얘기를 했네요. 대본에 써 있는 딴 얘기요. 그래서 뭐 대학을 졸업한 저는 왜 지금까지 취업을 못 하고 있을까? 그동안 뭘 했을까? 좀 나열해 보자면 대학 졸업하고 3D 디자인 학원에서 공부하고 시의원 비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지금이 됐죠. 정말 단순하고 취업을 위한 노력은 정말 한게 없어요. 근데 조금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뭐 요즘 취업이 힘드네, 취업난이네, 뭐 일할 사람이 없네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그냥 말장난 같더라고요. 막말로 말하자면 취업할 곳은 넘쳐요. 뭐 동네 이름 없는 사무실, 사무직 엄청 많던데. 근데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곳을 안 가죠. 그리고 정말 급하지 않다면 보통은 그런 곳에 취업도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취업이 힘들다는 말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이 얘기 같아요. 그 자기 입맛이라고 하면 뭐 야근도 없고 주말 출근 없고 퇴근하면 연락 안 하고 휴가 병가 반가 확실하고 성과금 확실하고 뭐 그런 조건들에 맞는 취업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곳에 취업도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 궁금한 건데 21, 22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한 거예요?
그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21살 직장인, 22살 직장인 뭐 이런 게써 있어. 이게 어떻게 돼요? 21, 22살을 뽑는 회사는 뭐예요? 뭘 보고 뽑는 거야? 물론 뭐 21, 22살에 되게 막 슈퍼 엘리트면 그럴 수 있겠는데 21살 취업 되게 많던데? 뭐 물론 그들과 얘기해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무슨 직장인지 어떻게 한 건지 너무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좀 부럽고. 어떻게 21, 22살이 직장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저도 사실 당장 취업할 곳이 분명히 많아요. 막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빨간 벽돌에 그 셔터, 방화 셔터 달린 볼트너트 공장 관리직 이런 거 당장 취업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죠. 그리고 친구 인맥 따라서 혹은 뭐제 주변 부모님 인맥 따라서 뭐 용접 일 그런 거 있잖아요. 덥고 힘들고 위험한데 돈 많이 주는 거. 그런 것도 바로 할수 있어요. 근데 아니 뭐 다른 친구 따라서 단순 노동 공장 일도 할수 있죠. 근데 다안 하죠. 물론 지금 내 마음이 급하고 뭐 그런 일이라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솔직히 안 하게 돼요.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약에 내가 좀 나중에 어떤 이성을 만나. 이성이랑 막 무슨 일 하세요?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아저 용접해요. 뭐 공장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묘한 기분이 있긴 하잖아요. 조금.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약간 소개하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화를 들었어요. 어떤 남녀가 소개팅을 했어. 여자는 뭐 평범한 직장이고 남자는 아 저는 조폐공사 다녀요. 이렇게 말했대. 그래서 아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폐공사 공장 노동자였어. 그래서 아 속았네 하면서 헤어졌대. 물론 솔직히 그 남자는 속인 거긴 하죠. 조폐공사 공장 노동자예요라고 해야지 조폐공사 다녀요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감이 있잖아. 아마 근데 제 생각엔 공장을 다니던 어떠던 그 사람의 월급은 분명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요즘 사회가 좀뭐 공장 다닌다, 용접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뭔가 좀 떨떠름한 반응이 상대에게 나오게 사회가 좀된것 같아요. 만약 제가 1년간 3D 공부를 해서 평범한 게임 회사 들어갔어? 월급 170, 80 겨우 받을걸요? 근데 용접 빼고 용접 1회? 월급 300이에요. 근데 연애 상대로는 좀 누굴 만나겠어요? 월300 받는 용접 사람 만날래? 아니면 170 받는 게임 회사 다니는 사람 만날래? 하면 좀 애매해. 이러기도 해, 저러기도 애매해. 저는 지금 당장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 그래서 그냥 용접이던 샷이던 인테리어 노동이던 그냥 확 해버리고 싶어요. 확 배우고 그냥 다 포기하고 하고 싶어. 다 포기하고 그런 걸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처럼 정신이 불안정한데 그러지 않는 이유. 분명히 저 노동 공장 뭐 샷시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게더 좋은 걸 알아도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나중에 만날 사람에게 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기가 좀 이상한 기분이 있어. 단지 그것 때문에 만약 내가 이성을 안 좋아해. 그러면 바로 월 300주는 좀 노동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난내 인생에서 내 인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200도 못 버는 좀 안정적인 몸과 정신이 힘든 건좀 적은 3D를 계속 배우고 이걸로 취업을 할 거야. 아, 이런 우울증과 괴로움을 안고 1년 넘게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쪽이든 합리적이진 않은데 무슨 이유인지 전 그러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인데 엄마가 옛날에 결혼할 나이가 돼서 슬슬 선을 보고 있었대요. 그선 상대 중에서 어디 공장 다니는데 막노동하는 공장은 아니고 약간 그것보다 높은 직종의 공장 다니는 남자를 만났었대요. 다 괜찮았는데 공장 다닌다는 이유로 거절했대요.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면 엄마가 그 나이 때는 공장 다니는 남자 만나는 게 묘한 깊이가 좀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는 지금 우리 집보다 잘 살아요. 그선몇달 뒤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만났는데 우리 아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업직 아저씨예요.
아, 우리 아빠 보고 아저씨래. 근데 우리 아빠, 우리 가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크게 잘 살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월급쟁이보다 불안하고 위태롭게 살고 있어요. 이러한 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나 3D 공부 포기하고 어디 용접 혹은 뭐 노동하러 가는 게 제일 맞아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돈좀 많이 벌고 그런 날 좋아해줄 사람 만나면 사실 다 해결되는 거죠. 만약 내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3D 공부를 쭉 했으면 지금쯤이면 취업 원서 넣고 있을 텐데 병신같이 중간에 또라이 짓하느라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이별까지 하고 정신 흔들리고 의지 꺾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심란해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선 저는 뭘 해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뭘 해도 아쉬움 속에 살게 될 건데. 전 그래도 그냥 동네 사무실에 취업하기가 너무 싫어요. 동네 사무실, 동네 사무직 이런 거. 내 인생을 60살까지 모니터 앞에서 한글, 엑셀 이런 거나 만들고 사는 삶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들은 참 대단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난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그나마 좀 예술성도 발휘하고 상상력도 써가면서 뭔가 만드는 3D 직업이 좀 좋아요. 그걸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고. 분명 이 일을 해도 후회할 테고, 분명 힘든 게 있을 텐데, 반년간 이 공부를 했고, 다른 경험은 없다 보니까, 이 일로 끝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집에서만 있는 게좀 힘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다 보니 생각한 직업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친한 형이 추천해준 어디, 땡땡 학교, 이런 학교에 사무실 직업이에요. 근데 이게 좀 특별한 학교예요. 그냥 초중고가 아니라 좀 산에 있는 특별한 학교? 그래서 경치도 좋고 자연 좋은 산에 있는 교육시설이에요. 뭐 여기에 유치원, 초중학교 시설이 다 있어. 여기 사무직. 방금까지 사무직 싫다 했는데 왜 이런 건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산림 경비원 같은 일 하고 싶더라고요. 산에서 있고 싶어서 그런가 봐. 되게 편하고 좋아 보이는데 좀 너무 적적하고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일은 그 퇴직한 노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20대가 할 만한 일은 아닌가 봐. 산에서 일하는 건.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주문 제작 벽장을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치하는 사람들이 20대 중반 돼 보이는 젊은 남녀였어요. 이런 일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배울 수가 있다면. 그리고 제 친구는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지방에 용접 배우고 일하러 간대요. 지금은 이런 일도 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3D로 취업할 수 있겠는데 1년간 집에서 이 3D만 만들고 공부해야 된다는 게좀 힘들게 느껴져서 이런저런 다른 직업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것도 다 배워야 할수 있는 건데. 솔직히 결국 뭘 해도 나는 실망할 거고, 뭘 해도 힘들 거고, 뭘 해도 후회할 거예요. 아휴, 그럴 거면 정말 생각 없이 그냥 하나 고르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것도 어렵고 그러네요.